아마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당시 그 이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 서울 인구의 몇 분의 몇이 가서 구경을 했느니 뭐 몇백만 명이 구경을 했느니 이런 기록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또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가 이 빨간 마우라를 한 번쯤은 불러봤다고 그럴 정도로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천만 관객 시대를 넘겼고 세계 굴지의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아주 그 금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 이 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다 치고 그 옛날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눈물 저저하고 또 그 주제가를 부르면서 시름을 달래던 때를 한번 회고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가인지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는 추억의 영화 주제가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주제가를 들으면서 영화를 회상하고 그 시절 영화를 볼 때를 다시 한번 추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제가를 통해서 소개된 영화의 오래된 영화는
그 원본이 없어져서 다시 볼 수 없는 영화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주제가는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추억을 되살려주곤 합니다. 오늘 영화 주제가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추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